오늘 지금 믿음 여덟 번째 같아요. 믿음 8강.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계속 제가 강조한 것은 믿음이 발동기, 발전기예요. 믿음이 5마력짜리 있고 10마력짜리 있고 동력인데 믿음에 의해서 능력, 축복, 감사, 사랑 쭉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발동기예요. 발동기. 왜냐하면 가장 키를 봐야 되거든요. 기관차가 움직이는 기차 기관차 힘에서 움직이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건 맞나요? 누구 맞나요? 맞나요. 믿음을 통해 만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그 능력의 볼트가 전기 같으면 전류가 막 흐르는 볼트가 달라요. 만 볼트를 흘러볼 수 있어요. 전류가 그 전선이 크면.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이 키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축복도 오고 믿음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정말 놀라운 아주 도전이 뭐냐면 진실로 강조를 너무 강조 확실하고 중요한데 두 번 얘기해 진실로 안 믿을까 봐서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대로 할 것이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한대 이보다 큰 것도 안 돼. 아, 예수님보다 큰 것을 해요. 믿음의 능력이. 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게 아버지 갑니다는 것이 키더라고요. 자, 아버지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다 내가 행하리니, 아니 아버지가 행한다 했는데 내가 행한대. 대통령이 결제 올려. 내가 결제해 줄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부터 내가 결제해 줄게. 설마 올려라 했잖아요. 내가 결제한다.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다. 내가 행하리니. 이게 키워요. 내가 할게.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결제해 줄게. 내가 행하리니. 응? 그러면서 뭔가 이는 아버지랑 아들만 영광받게 합니다. 내가 다 결제해.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다 맡겼어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지금 아버지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100% 해버려요. 전부. 물론 3일째로 같이 일하시지만 여기서 강조가 무엇인가. 그래서 뭔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또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행하리니.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16절에 부호의사 성령이가 나오더라고. 성령. 나 성령. 오늘 믿음과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일을 하셔요. 결제가 떨어지면 누가 이러셔? 다 성령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 이러셔? 반드시 믿음 없이는 성령이 일하네요. 자, 왜 그럴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과 성령인데, 또 여기는 믿음, 조금 바꿔서 얘기했어요. 하여튼, 믿음과 성령, 또 믿음과 성령, 성령인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일하셔요.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딱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 십자가.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믿음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를 통과 부활. 성경은 십자가 부활 얘기예요. 키는 이건데 믿음이 뭐냐.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있을 때 그때 성이 이루어지지. 십자가가 뭐냐면 피, 부활, 용서, 피가 흐른 것에 성이 오시지. 부활 찬성을 먼저 많이 불러야 돼. 회개하고 동의하고. 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도 성령이라면 끝나야 되겠다. 성령만 오시면 돼. 성령이 그냥 오시냐고. 일을 안 하신대. 성령을 사바사바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셔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원칙이 성령은 절대 예수를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다 이루었고 완성해서 필요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성령 오시지도 않아. 예수님 안 오시면 성령이 부어 세상에 우리 내주를 하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는 성령이 역사해야 기도가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도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오고 또 믿음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분리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성경 갖고 증거시켜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가 계속 성가시키니까 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아니 기도를 항상 낙망치 말고 허락해 놓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고 믿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진 것이 성령의 기도가 와야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느니라. 자 믿으면 능히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피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내가 함께 있겠느냐. 막 믿음이 피어간 세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앞에는 믿음을 따 해놓고 나중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밖에 돌아가시는 간에 믿음의 지정은 다 이뤘다.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왕과 백성이 우리는 신약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 얘기가 안 나와요. 순종 말아가지. 신약의 믿음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예수의 생명 말씀 예수님의 삶을 딱 보여주는 나를 믿으면 된다. 구약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완성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야. 나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못 지켜요.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십자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대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물론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내가 완성케 하셨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믿음 자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한마디로 믿음과 기도가 분리 안 된 거 이해가 되시죠? 아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봐요. 자, 여기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것이요 큰 것도 안다 감이라.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 내가 행하리니.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앞에 12절에 믿음 얘기했는데 13절에 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가 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관계는 아버지 자녀 신랑 신부의 친분한 관계 십자가상에 다 이루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제는 그게 아닌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어서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의 사랑 관계가 되는데 기도가 되게 되죠. 신랑과 신부 사랑 관계인데 자연히 얘기가 나오게 되죠. 믿어서 주님과 연합했고 주님 사랑을 깨달았는데 피해 죄 용서 받았고 감사 기쁨이 있고 성령 와게 되는데 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건 진짜 자녀 관계인가 신부 관계죠. 생각해 봐야 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 용서 확신 있고 아들 딸이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과정.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 믿음, 믿음, 기도 바꿔야되는데 제가 하나로 봤어요. 제가 오늘 주제는 믿음과 성령인데 기도, 믿음, 성령 오면 사실 이게 진짜예요. 또 믿음, 기도, 성령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믿음과 축복, 계속 믿음만 강의하다 보니까 믿음, 성령 이렇게 딱 두 단어 만들어서 근데 원칙으로는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기도, 믿음, 믿음, 기도. 뭐 어떤 것이 앞에 맞냐고 다 똑같더라고. 하나예요. 하나.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자, 미래는 다 전혀 좋을 말 자고 등불이 꺼져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관계 이렇게 돼. 성령, 성령.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이 말씀의 그 능력인 거 보면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만나서 물이 오라서서 오라. 그러니까 오라는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그냥 물을 걸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 물이도 걸어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차원은 4차원이고 신령한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 자, 믿음의 아브라함 보세요. 하늘 우뼈를 바라보아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지금 100세가 된 가운데서 아니 그 전에 몸에 죽었는데 하늘의 무표를 바라볼 때 내 자녀 저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이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의로이겠다. 믿으니 의로이겠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의롭다. 이 하나님이 한이 맺혔어요. 어디서 죄가 왔냐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 범하니까 말씀 안 지키니까 영이 죽어버려서
그 불신앙을 회복해야 되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기 영이 사는 길밖에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믿어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믿음이 어렵겠다고 자, 원래 하나님의 믿음 어렵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 다음 율법을 그 다음에 준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로 되어버리면 은혜를 몰라. 율법에 딱 가다 죄인으로 가다 놓고 이제 믿음으로 그래야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석방해야 죄사함의 기쁨을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계획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가 창세기 15장 이미 말했어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 여러분 지금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지. 성경만 잘 보면 돼. 예. 자 그래서 그 진짜 믿으면 믿음이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언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언어 중추신경이 98%가 온 몸을 지배를 해요. 그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안 가고 부정적인 정탁꾼들은 우리는 못 간다 하니까 못 가고 여기서 가려면 간다고 가고 이제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생명이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상 만드실 때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물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이 똑같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고 그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오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수 있거든.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귀신을 떠나 가라 하고 내가 말해야 되거든요. 말 안 하면 주님 일하네요. 왜냐하면 말을 들으면 말아.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언어가. 언어가 중요한 것은 계속 내가 신하면 그대로 되어요. 마치 믿음이 계속 말을 하면 나무가 도끼를 계속 한 번에 계속 찍다 보면 이제 이것이 넘어지잖아요. 계속 도끼로 찍어 계속 말을 해버려 계속 말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한 번인가 열 번, 천 번 하면 계속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계속 믿음이 말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면 믿을게요. 말할게요. 그게 뭐 믿음 어차피 안 보여서 믿는 거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돼, 말을. 자, 서로에게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든지 만탕지 아니아니다. 주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제 그 믿음이 그 장애물 다 넘어가잖아요. 옳소이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왜냐 이방에 계락이니까 예수님도 계락 한번 딱 해본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옳소이다. 이게 믿음이요. 주님은 나를 아무래도 옳소이다 해야 돼. 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개들도 부스러기 정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 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귀신 나간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 나간다. 이제 마지막 주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말 다 해줘야 되거든. 그까지 아무리 부도나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 너 복 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계속 기도 말하고 앉았어. 여기서 영사람이 딱 붙든 마귀는 딱 보거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인가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해야 되거든요. 백부장이에요. 우리 의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는 100명이 부하가 있어 이리 가라 먹고 오라 하면 아니다. 나도 청부장 말에서 따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말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집 의심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
이 로마 백부장인데 이마나 믿음 만나지 못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드는 대로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드는 대로 행하겠대. 이게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뭘 잘못하기 쉽냐면 믿음과 신앙인데 믿음 신앙인데 신념 가지고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 응답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게 아무리 믿습니다 이봐야 언제 내한테 내가 나한테 약속했냐? 약속 말씀도 아니마. 그래서 그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다 내려다가 처녀 둘이 14일 금식에다가 그 강물이 흐른데 베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펑다 빠지고 없어. 언제 베드로 물을 그랬는데 베드로가 오라 나르면 내가 물이 오라 서서 오라 오라는 응답이 없는데 뭐로 들어가냐고. 리마가 없는데 죽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기 생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사업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인데 언제 내가 나한테 그 복 준다겠냐. 네 생각이야. 그때 신념이라고 신념. 네 확신이지. 근데 말씀만 받아버리면 결코 끝까지 믿어버려야 돼. 아멘이죠. 아브라함 뭐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잡고 독자 칼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도 하나님이 독 이 아들 이삭을 통해 한다고 했으니까 죽여도 살리겠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어요. 자기 몸에 죽었어요. 사라한테도 죽었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게 믿었으니 우리는 다 계산해놓고 믿나 보죠. 바랄 수 없지요. 무에서 이를 창조한 하나님의 몸이냐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이렇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 뭐냐면 비전이 있는데 비전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비전이 뭐냐? 꿈하고 비전은 달라요. 내 꿈이 비전인가? 비전은 말씀만 100% 비전은 100% 돼요. 요셉에게 해 달이 저라고 11별이 저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그건 확실히 돼요. 이제 요셉이 꿈이 있냐고요. 꿈속에 말씀이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면 내 생각의 꿈에다가 마이너스 야망을 빼면 비전이 나와요. 뭐한다고? 꿈에서 내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 꿈이요. 여기다가 야망. 이 네 욕심이요. 여기서 비전 나오. 여기서 비전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야망만 빼면 이건 비전은 순수 진실하거든요. 이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빼야 돼. 네 생각 버려. 다 빼고 나면 네 꿈이 비전만 되면 돼. 근데 꿈이 마이너스 못 빼라고 욕심 빼야. 욕심. 내 생각 다 빼고 나면 100% 그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붙잡고 계속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책 읽은 사람들이 보면 부원 무슨 100만 개가 뭐 이상한 소리거든요. 저는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아프리카의 신학교를 짓고 그 당시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느냐? 그게 금요일이지. 저녁. 그런데 토요일과 똑같아. 한 달은 안 벌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 광야 사막에서 생수 안 나오잖아. 근데 광야 사막 생수 문화 나는 낼 수 있다? 하나님이 딱 나는 그래 하나님이다. 그 난 전능하다. 그 말 이제 반응 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주세요. 100만 개. 1,000명씩 10억.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무렵에 물 한 번에 두 개 다 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시점에 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제가 해석하니까 조금 빗나갈 수 있겠죠. 그 나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 내가 좋게 생각.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랬더니 완전하라 그러더라. 예수 노를 안 하시더라고.
백만 개 준다고 얘기 안 해요.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하고 테스트, 여기 내가 이제 빈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릇이에요, 그릇. 저 믿음이 그 그릇이 돼야 이제, 그 여기 이제 성령, 성령. 지금 사실은 여기서 시간 다 버렸네.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성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통과해야 성령 오시지. 믿음이 없는데 성령 일하게, 성령 오시면 끝이야. 끝나버려. 다 됐으니까. 성령 일하시겠다 온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설명하면, 이 양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 신령한 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진리를, 길을 진리 생명이 통과라 했잖아요. 이게 말씀, 이게 믿음인데, 여기서, 예수님 오고 나고 아마 씨름해야 돼.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갖고 다시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 여기 만들고 광야가 빨리 통과해야 돼. 여기서 깨어져야 돼. 뭘 깨져? 깨뜨려 부서져야 죽어져야 돼.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그러면 변화돼서 걸어가면 되면 이쪽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압북강에 기도한 것이 혼이 깨지고 영의 사람 되니까 육이 죽고 그러니까 분열 체험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 불이 떨어지면 돼. 그냥 불이 오는 과정 우리가 금식이하고 지난번에 불이 떨어졌다. 금식을 회개하니까 이제 죄 용서되니까 이제 주님 오시 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잡한 거. 불이 오기까지가 그냥 안 오거든요. 불이 불이 오면 끝나잖아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면 끝나버렸잖아요. 다 끝나 이겨붙잖아요. 불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 근데 불이 안 와 그냥. 과정이 복잡해. 어디를 통과해야 돼? 믿음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 예수를 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예수가 피고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야 돼. 피를 통과해야 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이건 광야에서 빨리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빨리 지나가 버릴까? 이건 자가 깨지고 죽어요. 100% 순종밖에 없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오라면 알았어요. 완전히 죽어버려갖고 자가 깨져갖고 완전히 영의 사람 되면 그때 여기까지 여기만 오면 이제 주인과 나가 동의해야 돼. 그러면 이게 사랑도 되고 성령도 되고 인도도 되고. 근데 문제는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여기를 통과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뚝딱 불떠린 것 같죠? 그래 시냇가에서 까마귀 날라는 거 먹고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서 숨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또 기름, 뭐, 밀가루, 이제 기적, 계속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해갖고, 이 엘리야가 기도가 이만큼 차버렸어. 그리고 나서, 딱, 11개장 17장에, 비 안 준다. 18장에, 이제, 비 줄게, 님 보이라. 그 말씀 붙잡고, 가요, 아합한테. 그 말씀은 가버렸으면 엘리야도 죽어.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아우한테 니 몸 보이라 했으니까 죽었어. 그래 놓고 이제 850 헬터자고 딱 응답 받았으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 불이 떨어지니까 끝.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이 뚝딱 된 게 아니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목요 기도를 지금 1년 거의 반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서 불이 떨어진 거요. 할렐루야. 6월 6, 7, 8 때 떨어지고 8월 15일 날 완전히 돼서 용 잡았어요. 그럼 지금 뚝딱 했냐고. 1년 이상 계속 목요일에 와서 기도하고 막 월요일에 기도하고 했잖아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이제 뭐 다른 팀들, 부산 팀들, 대구 팀들 막 전부 와갖고 거기서 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겼어요. 나는 감사해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그냥 오냐고, 성령 오는 과정이 그냥 오냐고, 믿음을 통과해 오는 건데,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 모든 문제 다 그래요. 성령이 부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감사, 의심하지 마. 아니, 성령 오셨는데, 아니, 내가 왔는데 네가 뭐 걱정이냐? 풀 주사파? 무엇지? 아, 괜찮아. 오히려 멋있게 이래. 제가 이러면 지난 부산 집회 갔는데, 비오는 부산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무등산 용 다 죽였다고, 지금 프린트물 지금 다 했어, 지금 보셔. 들어보시고. 그 무슨 용 완전히 죽인 게, 그, 조국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와, 믿음이 나면 좋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리고 있어요. 믿으세요. 당당하세요. 불이 떨어지고 영이 죽었는데 그냥 그래요. 좋아하지도 모르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준 것이지.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감사하세요. 주어도 준가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속상해. 왜 그냥 믿음과 사랑 하나더라고.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고 신뢰 관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사랑의 그 속상에도 믿음이 나와요. 사랑은 믿게 되어 있다니까. 다 믿어.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믿고 우리 기도 응답되었고 아니 우리 교회가 강조 살리고 예? 이 교회 때문에 관계를 살려준다. 목사님 맨날 그런 말 좋아하고 자랑을 해. 천만 번 해도 괜찮아. 사람만 될지 뭐예요 그랬지. 아니 이거 주사파에 당해갖고 죽어야 쓰고서 살아야지. 아니 아 귀엽게 이렇게 해놓고도 진짜 그런 일 있을란가? 어쩌다 진짜 두고 봐야 쓰고서 아직도 두고 봐야 쓰고서 아이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